음산하고 후미진 골목길. 조명도 변변찮아 밤이 되면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셉테드가 도입된 뒤 골목이 달라졌습니다. 담장은 밝고 따뜻한 느낌의 벽화로 채워졌고 쓰레기가 있던 자리엔 화단이 조성됐습니다. 가로등도 설치된 골목길은 정갈하게 재포장을 마쳤고 CCTV도 설치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둡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많이 밝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집 담장을 환하게 새칠하는 등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마을 공동체가 이른바 엄마 품길을 조성한 이후 범죄 예방 효과도 톡톡히 누렸습니다. 여성 불안 신고도 4건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도 몇 건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마 품 프로젝트라는 셉테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러한 신고도 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을 비롯해 범죄 신고가 잦았던 지하 보도는 환한 조명과 벽화로 물들었습니다. 통로 입구에 CCTV와 경찰 조형물이 설치돼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2012년부터 셉테드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공동체 치안 예방 활동 수준 평가 점수도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일상을 바꾸는 셉테드가 주민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